올라갑니다. 다니엘 들어왔어. 솔드 원정에서 먼저. 네. 여기서 헤딩으로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안지호 선수가 지금은 예측하지 못하게 뚫고 올라온 공을 굴절이 살짝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집중을 하고 좋은 헤더골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지호 선수의 올 시즌 두 번째 득점포가 가동되는 순간입니다. 아, 뒤쪽에서 잘 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으로 공을 뿌려줍니다. 먼 거리 샷! 각도도 와. 사실 제가 한 2분 됐을까요? 최근에 K리그에서 원더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올 시즌 본 K리그 골들 중에 이 골이 제일 이거는 엄청나네요. 발등에 제대로 묻었습니다. 와, 이런 것도 믿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이타동에서 득점할 줄 알았죠. 예. 본인은 슈팅 각도가 전혀 없었고 그 상황에서 반대쪽에 섀도우하고 있던 선수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딱 슈팅하기 좋게 잘 떨어뜨렸네요. 그렇습니다. 이근호, 김승용, 문창진으로 이어지는 강원FC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문창진의 올 시즌 3호 골. 오늘 경기 전반전도 괜찮은 경기였지만 후반전 정말 재밌네요. 예. 대구의 입장에서는